대구시가 수도권 기업 5개사와 역외 기업 2개사 등 총 7개사를 대구 국가사한단에 유치했습니다. 행복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현장 소통 시장실이 21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행복 창조 대구입니다의 이정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시가 주식회사 라이솔 등 수도권 기업 5개사와 역외 기업 2개사 등 총 7개사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주식회사 라이솔 등 7개 기업 대표와 권영진 시장은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7개 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대구시와 LH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도시공사는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제조시설 건립 부지 제공과 행정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라이솔 등 7개사는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8만 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2016년 말 착공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공장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총 투자 금액은 1,100억 원이며 525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 및 기계 금속 산업이 집적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과의 동반 성장 효과도 기대됩니다. 권영진 시장이 보육 현장의 불편 건의사항을 듣고 행복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1일 현장 소통 시장실을 열었습니다. 이번 현장소통시장실은 맞벌이 부부와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등으로 양질의 보육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권 시장은 이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놀이체험실과 유아도서관, 장난감 대여실 등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또 보육 일선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난 뒤 테마별 현장시장실을 운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 시장은 어린이집 지도점검 개선과 누리과정 예산 안정지원,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예산 지원 등에 대해 직접 불편 건의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보육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학부모와 아이들, 보육교사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 시정 단신을 알려드립니다. 제10회 대구 T-Expo가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대구엑스코 1홀 전시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첫날 2015 대한민국 차인대회 및 제7회 대한민국 차문화대상, 세계차문화대상 시상식을 시작으로 행사 기간에는 녹차와 홍차, 보이차 및 차 관련 소품과 차문화 전반에 걸친 홍보관이 운영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계 홍차 명품관을 기획해 홍차 뮤지엄, 홍차 체험 등으로 세계 명품 홍차에 대해 접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제공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2006년 차 관련 30여 개 업체와 소수 차인들의 참여로 시작한 대구 T-Expo는 10년의 긴 기간을 거쳐 전국의 차인들이 모여 차의 멋과 맛을 홍보하는 대표 차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사다법인 국제보상운동 기념사업회와 서상기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국제보상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2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김영호 기념사업회 명예회장의 국제보상운동의 현대적 가치, 정진석 한국외대 명예교수의 국제보상운동 기록물의 세계기록 유산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이어 각계 전문가 패널들이 참여하는 토론도 마련됐습니다. 그간 국제보상운동 기념사업회는 국제보상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식 개최와 회보지 발간, 시민문화 탐방 및 나눔과 책임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관련 전문가 150여 명으로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8일 보고회와 시민참여 발대식을 개최하는 등 세계기록 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서문시장역 승객 폭주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장 확장을 추진합니다. 하루 평균 9,400여 명이 이용해 전체 수송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서문시장역은 먼저 승강장 승객 대기 공간 확장을 위해 청소 수전함과 의자 등을 이설하거나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또 에스컬레이터와 내부 계단 상부 일부를 복개해 대기 공간으로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대합실 승객 동선 개선과 공간 확장을 위해 발매기실과 대합실 게이트도 이설하고 장기적으로는 7구 경대병원역 방면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대구시가 대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위원 모집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며 자격은 각 분야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수탁기관 접수는 6월 3일과 4일 양일간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대구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관련 서식은 공보 및 대구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무기력해지기 쉬운 요즘, 점심 식사 후 잠깐의 낮잠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과 마음을 환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